배우 박도라 스푼이 200만 원 받고 알바한 거라던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배우 박도라를 호텔로 불러서 2시간만 때우면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제가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때 박도라 씨는 정말 화장품 광고 미팅인 줄 알고 온 것 같았습니다. 박도라 씨한테 더러운 누명을 씌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괴로웠습니다. 근데 죽었던 박도라 씨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그럼 알바비 주고 사주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형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밝혀질 겁니다. 다시 한번 박도라 씨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도라 씨.